언제나 하늘 소병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자국의 푸른 하늘을 날고 싶은 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늘 말씀하고 나시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다운지. 멈서 비행기의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붉은 매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직선 항로를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기가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비행 훈련을 할 때마다 지휘관들이 손에 땀을 쥐고 가족들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께서 꼭 타야 한다고 하시며 비행길에 오르신 우리 원수님이십니다. 자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 몸이 안으신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다시는 위험한 비행길에 오르시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아뢰일 때마다 경의하는 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사령관이 비행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직접 비행기를 타보아야 비행사들에게 언제나 비행항로에 최고사령관이 함께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고 힘과 용기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험천만한 하늘길을 나르시며 언제나 우리의 붉은 매들과 자국 수호의 항로에 함께 계셨습니다.